났다. 너무 일할 만났다. 이게 여기 있었어. 이게. 아니, 우리 중간에 까먹었거든요, 이거. 작업실을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. 딱 진짜 분위기 봐봐. 정식 작업실입니다. 진짜 네. 사실 아이 놀이공간도 따로 있고 그렇죠. 잠자리 독립도 아직 예전에 네. 없으시니까 네. 그렇죠. 어머 얘 너무 이제는 막 가게 돼서 눈물 날 것 같다 이게. 어떻게 딸이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. 나 진짜 막 이게 맨날 박스에만 있으니까 네. 이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네.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법 뭔가 사업하는 그런 느낌이. 네. 아니 바닥에 사업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. 맞아요. 고생 많이 했어 하루 종일 많이 피곤했죠 고단하고 사람에게 치여있는 그대 보면 내가 더 힘이 드네요 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픈 놈 주물러줄 테니 얼른 씻고 누워 내가 대표놓지 이제는 정식 작업실이니까 바닥에 살 땐 바닥에서 하고 네. 또 책상에서 할 땐 책상에서 그렇죠.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 힘들 때는 또 소파에 잠깐 앉아서 네. 쉬어요 이 방이 좋았던 게 바깥에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박수와 이런 필요한 네네. 그런 물품들은 저기다 저렇게 쌓아놓을 수 있었거든요. 포장 물품들이나 이런 거 대용량으로 네. 넣는 물건. 제가 이 방을 구성할 때 이제 작업실을 하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진짜 발코니 때문이었거든요. 네. 우리가 그 택배 상자 그리고 이제 포장할 때 그 부재료들 사실 그게 먼지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발코니에 두면 제일 좋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물건들하고 섞여버리면 재고 파악이 참 어렵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곳에 이제 작업실을 마련했거든요. 이제 수현 씨의 간이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고. 감사합니다. 어머, 엄청 너무 감사해요. 진짜 여기 쾌적한 사무실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사무실 같아요. 아 여기다가 명패만 하나 딱 들으면 되겠네. 수현 컴퍼니라고. 저거 뭔지 보이세요? 외건이다. 네.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선물인데 박스나 이런 큰 물건들이 많잖아요. 네. 또 현관에서 거리도 있고 네. 그러니까 저 거기다가 이제 물건들 실어서 옮길 때 편하시라고. 아마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?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 있죠. 네. 스스로 할 수 있다. 아니 왜 수현이 선물인데. 엄청 튼튼하네요. 예, 그리고 이게 접이식이니까 안 쓸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이 물건이 물건만 옮기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놀아줄 때도 맞아요.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밑에만 못 깔면 애들이 맞아요. 앉아도 예, 돼요. 그럼요.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? 이제 무거운 박스가 와도 쫙 가지고 오면 됩니다.